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정동호입니다. 오늘 신장하고 비장하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신장하고 비장하고는 좀 저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저번에는 제가 뭐 했죠? 심장에 관련된 걸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얼만큼 중요한가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참 느껴야 돼요. 주변 인생이 굉장히 느껴야 되는데, 우리 수분을 통제하는 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신장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지저분한 노폐물을 하는 게 신장하고 비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신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해요. 한 1800, 1700, 1700, 1800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하루 이제 대량으로 신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원료로 만들어지는 게한반 정도, 한 100, 여기 나오는 건150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리가 소변으로 버려지는 게한 1.5 정도가 버려져요. 근데 이게 버려지는데 이게 다 버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버려지는 게 우리가 항상성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버려지는 게 보면 1에서 1.5잖아요? 그물 얼마나 드세요, 햄 사장님? 1리터 많이 드시는데 얼마 드세요, 사장님? 청계천 사장님 얼마 드세요? 저 정도 드세요? 왜 그냥 버려지는 양만큼 내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왜 그냥 이게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성을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에서 어떻게든 간에 다른 데서 끌어와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진행할 것은 여과 기능하고 조혈 기능하고 혈압 조절 기능하고 비타민 D 요네 개. 요네 개가 어떻게 보면 신장 기능이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뒤에는 그 크진 않아요. 신장이 성인 주먹이랑 주먹만한 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100만 개씩 네프론이 있거든요. 정수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정수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정수기가 어떤 정수기냐. 그 정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웅이나 청, 그걸 갖고 계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웅이나 청이나 갖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졌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프링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 자, 그럼 제가 먼저 말. 신장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신장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딱 섹션을 치면은 이렇게 등 뒤에, 우리 등 뒤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또 섹션을 쳐갖고 나온 게 옆에 거든요. 사구체하고, 여기 보면 이제 보호만 주머니하고 사구체하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구체 넘어서 세뇨관, 세뇨관에서 넘어가는 모세혈관, 저기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해줘요. 처리를 해주는데, 그게 얼만큼 중요하냐는 느끼는 거거든요. 신장의 기능은 딱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적혈구 생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해질에 관련된 거, 수분량 조절하는 거, 노폐물 제거하는 거, 혈압 조절에 관련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장에 대한 거 전체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씩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신장이 많이 망가지는 제게 보면 사망 원인이 보면 첫 번째가 당뇨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사고체. 왜 그러냐면 이 당뇨가 여기 보면은 47.1%잖아요. 이 만약에 신장이 망가져버리면은 당연히 당뇨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신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육상을 할때 산항을 발에다 차고 한번 뛰어본 적 있으세요? 운동을 할때 보면, 옛날에 육상을 이제, 저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했었는데, 그때 운동할 때 보면 좀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산항을 차야 되거든요. 산항.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막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풀면 뛰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부종이. 내 몸이 지금 이제 물로 꽉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신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신장이 하는 역할은 노폐물을 처리해서 마지막에 찌꺼기를 다 걸러서 소변으로 버려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장의 원래 역할이에요. 근데 신장의 원래 역할인데, 그거를 못했을 경우 이게 쌓이는 거지, 몸에. 몸에 여기저기 쌓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현상이 막 생겨. 근데 첫 번째 이제 여과 기능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을 먹었어. 음식물 먹고 쓰레기가 많이 생겼어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들어가갖고 이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우리도 혈압압에 의해서 얘가 일부가 이렇게 여과가 돼요. 여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사고체하고 난 다음에 보호만 주머니에 갖고 다시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리고,
그다음에 나갈 건 나가고, 근데 그게 나가는 게 1에서 1.5리터가 나가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과되고 재흡수되고 분비되고 그잖아, 그죠? 여과되는 게 지금 이제 여과가 잘 돼야 되는데 여과가 잘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쓰레기 많이 남는 거죠. 혜미 사장님이 만약에 지금 이제 터키에 계실 때 지금 집이 굉장히 좋은 걸 얻었었는데 풀장이 하나 딱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펌프가 딱 돌아가고 있는데 펌프가 수영장 펌프가 걸러지는 펌프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쓰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쓰레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일일이 다 긁어내든지 뭐 그렇게 다시 해야 되잖아. 어떻게든 고쳐야 되잖아.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신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소변이 아까 저기 뭐야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혈액이 간다고 그랬죠. 얼마 정도 간다고 그랬죠? 1800 정도가 들어가거든. 1800리터가 지금 이제 대량으로 지금 이제 사고체로 가요. 아, 사고체로 신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필요한 혈관의 혈액이 신장으로 몇 프로 정도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신장을 몇 프로 정도가 혈액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 예? 30이요? 네, 또30 나왔습니다. 네, 25 나왔습니다. 맞아요. 25에서 30%가 우리 혈액에 25에서 30%가 다 신장으로 가요. 신장으로 가서 그걸 다 걸러주고 난 다음에 원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재흡수하는데 근데 신장이 굉장히 예민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혈압 조절을 해줘. 얘가 지금 이제 조절하는데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를. 그 재흡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일에 내가 지금 이제 재흡수를 하는데 두 개의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어떤 호르몬이 작동을 하냐면 레닌이라는 거하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아니, 바소프레신이라는 거하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굉장히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거야. 아니, 물이 굉장히 부족한 거. 근데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일에 알도스테론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작동을 안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 양이 지금 1에서 1.5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쓸데없이 막 지금 3이 막 나가는 거야. 화장실 계속 가. 화장실 계속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병이 되는 거죠? 혹시? 나는 지금 현재 그냥 있는데 원래 나가는 게 하루에 1에서 1.5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3, 4가 막 빠져나가. 근데 그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막 빠져나가요. 그냥. 그게 무슨 병이에요? 요붕증이잖아요. 요붕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붕증이라고? 요붕증이라고 얘가 지금 나가는 걸 잡아줘야 되는 게 그게 누가 잡아주냐면 바소프레시라는 호르몬이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걸 재흡수를 해야 돼. 물을. 내가 지금 없으니까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바소프레신에서 얘가 이걸 잡아줘요. 물을 끌어대 물을 다시 흡수하죠. 물몇 프로? 99%를 흡수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레닌이라는 게 흡수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레진,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만일 이걸 못 잡아주면 혈압이 낮아지면 신장이 컨트롤하는 게 뭐냐? 신장이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 혈압하고 산소의 요구량, 산소가 얼만큼 들어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줘요. 얘가 신장이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왔지만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 혈압이 낮아지면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압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정도가 되자 물이 나가야 될게한 40, 400ml 정도가 최소한 물을 먹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게400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400도 안 나가 그러면 400도 안 나가는 건 빈뇨가 되는 거예요. 빈뇨. 우리 소변이 안 나가는 거지. 거의 없는 거잖아요. 100 정도가 되면 무뇨라고 그래. 무뇨. 아예 저게 없는 거지. 저거 뭐야. 소변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 뭐냐면 내가 신장이 딱 체크를 했는데 혈압이 딱 떨어진 거야. 혈압이 떨어지면 현장에서 레닌을 딱 분비를 해요. 레닌 분비하면 우리 간에서 있는 안지오노겐이 딱 있는 거죠. 거기서 두 개가 플러스 돼갖고 안지오텐신 완이 형성이 되죠. 안지오텐신 완이 형성이 되면 얘가 수축을 해요. 혈관이 약간 수축을 해요. 근데 얘가 또 뭐하고 만나냐면 폐 혈관에 보면 ACE라고 안지오텐신 컨버트 엔자임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ACE라고 그래갖고요. 이저 전환 효소가 있거든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있는데 이거랑 두 개가 만나면 안지오텐신 2로 바뀌어요. 2로 바뀌면은 이게 혈관을 확 수축시킨다고요. 혈관을 확 수축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럼 혈압이 증가하죠. 혈압이 증가하는데 만일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별표 돼진 거 있잖아요. 별표 돼진 거. ACE가 만일에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가는 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약이 그런 기전이거든. 여기서 만일에 여기서 안지오텐신 1에서 안지오텐신 2로 가는 저 별표 되어 있는 것을 막아버리면 기전을 막아버리면 얘는 그냥 혈압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2로 갔어. 2로 갔는데 저게 저기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혈압은 상승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지. 그다음에 얘가 안지오텐신 2가 알로스테론한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려갖고 분비가 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자면은 신장으로 가갖고 신장에서 얘가 혈관을 확 수축해주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 나트륨을 흡수하는데 나트륨은 어떤 역할을 하죠? 수분을 같이 땡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분을 같이 땡겨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트륨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물하고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냐면 수분이 땡겨주는 거죠.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재흡수 부분이거든요. 재흡수 부분. 재흡수에서 얼마큼 많이 흡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일에 하지 않으면 영양소라든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면 내몸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다 만들어졌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내 몸은 그러니까 두 개, 아까 레닌 알도스테론 그 기전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도 잘 아셔야 되고. 근데 혈압 조절이 아까 이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혈압 조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 산소 요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소 요구량. 산소 요구량이 있는데 이 산소가 이 신장이 딱 보니까 산소가 적게 들어오는 거야. 산소가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우리가 비뇨 이 산소가 적으면 내가 산소가 굉장히 적으면 어떻게 돼, 몸이? 산소 운반은 뭐가 하죠? 산소 운반은 뭐가 해요? 산적. 산적 그래갖고 산소 운반은 적혈구 하거든요. 적혈구 양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지. 적혈구 양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내가 굉장히 어지럽다는 거죠. 그럼 내 신장에서는 그 산소 요구량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디다 내리냐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에리트로폴리에이트라는 호르몬에 딱 얘기를 해갖고 얘가 어디에 명령이 되냐면은 이게 골수에 가서 뭘 만들려고 그래? 적혈구를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얘가 신장에서. 가서 적혈구 좀 만들어. 왜? 적혈 딱 피해보니까 산소가 없어. 빨리 만들어.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가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이제 조혈 기능이 이게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여과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 기능하고 그다음에 조혈 기능 얘기한 거예요. 조혈 기능에서 만일에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은 분비가 안 되면 산소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산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적혈구가 굉장히 많이 적혈구가 없으면 산소가 운반이 안 되니까 산소가 운반이 안 되니까 굉장히 빈혈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몸이 아주 신장이 아주 목적에 맞게 움직여요. 혈압 올려 레닌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적혈구 만들어? 에리트로폴리에이트는 딱 호르몬을 딱 분비하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개가 만일에 없다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 신장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다 관리를 좀 했다고 했는데 관리를 한대 했다고 했는데 얘가 사고체가 망가져버린 거야. 사고체가 망가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되게 보면 신장의 여과율이라고 그래갖고 다섯 단계로 만들어져요. 다섯 단계로 만들어져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저걸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봤잖아요. 건강검진을 봤는데 보면 여기 보면 여과율이라는 게 보면 여과율이 지금 1단계, 2단계에서는 괜찮고 3, 4, 5단계 갔을 때 하나하나 가고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면 이식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첫 번에 받아야 될게 뭐죠? 우리들이 검진표를 봤을 때 CR이라고 그래서 크레아틴 수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크레아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근육에서 만든 노폐물이거든요. 근육에서 만드는 노폐물인데 1에서 1.2 정도까지 남자 같은 1.2 정도 여자분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나오는데 1.1까지 관리하면 1.0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크레아틴 수치가. 크레아틴 수치에 의해서 여과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진표 봤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 계신 분들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이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거 연결되는 게 어떻게 나하고 내가 수입하고 경기 관리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치로 보면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여과율이 분명히 이 사람이 CR에서 크레아틴 수치가 1.2가 넘어가고 1.5가 된다 그러면 그분은 신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분명히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면은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보면 그냥 의사가 듣는 것 솔직히 말해서 검진표를 보시나요? 보시면
보시는 것보다 그분들이 의사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 잘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듣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CR이라고 크레아틴 수치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크레아틴 수치가 남자 같은 경우는 1.0에서 막 1.1까지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장님, 신장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단계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건강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아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아니까 관리를 좀할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만일에 된다 그러면 내가 1.2에서 1.5까지 넘어가 버렸어.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신장이 망가진 거야. 신장이 망가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투석을 하거나 혈액투석 아니면 복막투석, 그다음에 아니면 절안 되면 이식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손해보지만 그 의사분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평생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리셨거든요. 저는 그냥 몰랐을 때 그리셨거든요. 평생 가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일에 본과에 전화해갖고 전화 안 받으면은 저희 강북 삼성병원에 가면 거기 계세요. 항상 1년에 2번. 가 계시면 항상 되게 아픈 게 보면 평일 날 아픈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아플 때 언제 아프죠? 아니에요. 그것도 언제? 토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일요일 날. 그러면 얼루 가야 되죠. 되게 기본적으로. 응급실. 응급실 가면은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거기서 기본적인 메뉴 쫙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2인실이라든가 2인실 가죠. 2인실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3인실이라든가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게 이게 어떻게 메커니즘이잖아요. 의사들의 메커니즘, 병원의 메커니즘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정수기를 맨첫 번에 이제 설치해 드렸었고, 제가 설치한 게 이제 사셔갖고 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이 참 달고 맛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정수기가. 저 정수기 첫 번에 말씀하신 게딱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물이 달고 맛있다. 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게 이제 비타민 D에, 뒤에 이제 얘기는 비타민 D 활성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보면. 그죠? 이 써진 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써있어요. 비타민 D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우리 피부에는 세븐 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세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서 비타민 D라든가 D2, D3가 만들어져서 D2가 만들어서 칼시페트롤로 바뀌고 그다음에 칼시트리올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활성화된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비타민 D가 아니라 활성화된 비타민 D. 칼슘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칼슘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근데 그게 우리한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한테 칼슘 비타민 D에 관련된 제품이 뭐가 있어? 칼맥디도 있고, 칼디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있잖아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없으면 칼슘 대사를 하지 못해요. 칼슘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장이나 다른 장기에 얘가 넣어주지를 못해요. 넣어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흡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 같은 비타민 D는 뭘로 만들어주죠? 버섯. 버섯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좋은데, 옛날에 이말 있어요. 비타민 D가 며느리는 봄에 내보내고 딸은 가을에 내보낸다. 왜 그러죠? 그게? 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봄에 나가면 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뼈로 따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낫거든요. 봄에 나가는 게 나아요. 이 뒤에 보면은 이게 햇빛에 나가는 게 4월서부터 11월 달까지 나가는 게 뼈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저기 뭐야 산에 가실 때 보면 온몸을 다 칭칭 감고 가잖아요. 근데 얼굴도 지금 마스크에다 선글라스 다 그다음에 거기다 선크림까지 다 바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차지하는 게 보면 9%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얼굴에 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딱 했다고 치면 그렇게 딱 치면은 피부에 관련된 것은 오케이. 피부는 안전한 거야. 그죠? 안전하죠. 근데 그 밑에도 다 지금 꽁꽁꽁 다 여기 뭐 토시도 다 끼고 다 했어. 그러면 빛이 들어가냐 이거죠. 빛이 안 들어가는 거죠. 빛이 안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 칼슘 대사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칼슘 대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장기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얼굴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게 9%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체, 다리 쪽 같은 게 종아리 쪽, 그쪽 근육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보면 제2심장이라고 얘기하죠. 허벅지 밑으로가 다 제2심장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다. 빛을 많이 줘야 된다.
그게 보면 몇 프로예요? 36%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크림 같은 거 바르면 굉장히 좋죠. 그건 딱 피부에만 좋은 거지. 내 장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얼마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4월에서 11월 달에, 11월 때 좀 많이 가실 때, 층층 동요매지 마시고, 그리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줄 게 뭐냐면, 이렇게 도넛처럼,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도넛처럼 만들어진 게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 지금 현재 환경에, 우리 환경에. 없잖아요, 대개 보면.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보면, 신장에 대해서는 쭉 얘기하는데 비타민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이 잘 되겠는데 이 비타민 D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갖고 제가 동영상을 찾다가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짧아요 한 1분 정도? 1분 정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면 피부층으로 침투한 자외선이 피하 지방의 콜레스테롤을 자극하게 된다 이때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의 전구체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혈액을 타고 간과 신장으로 이동한다. 비타민 D 전구체는 간과 신장을 거치며 화학적 구조를 바꿔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하게 된다. 활성화된 비타민 D는 몸에서 섭취한 칼슘과 인을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칼슘과 인이 뼈로 모이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뼈, 즉 골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뼈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뼈가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기전을 통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좋은 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면 이제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골다공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더라도 유지시키려고 칼슘이 만약에 1%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최소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해서 파라토르몬 호르몬을 막 얘기해갖고 뼈에서 어떻게든 간에 끌어당겨갖고 우리 혈액 농도를 1% 맞춰주잖아요. 내가 만일에 그걸 칼슘 농도를 못 맞추면 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만들려고 지금 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항상성이다. 항상성인데 그 항상성을 어떻게든 맞추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어딘가 모르게 쓰러지게 된다. 근데 보면 이제 그다음에 신부전입니다. 근데 이제 병에 보면 신장에 있는 게 신부전인데 생각 요거는 지금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얘기할게 아까도 이제 만일에 내가 지금 이제 먹은 내 쓰레기들이 굉장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수분이 굉장히 많은 거라 얘가 지금 정화를 해 줘야 되는데 정화를 못 하는 거라 얘가 내 신장이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굉장히 혈액이 많으니까 그럼 무가 굉장히 첫 번째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우리 장기 중에서 장기 중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게 내가 지금 이제 물이 원래는 100이 와야 되는데 얘가 150, 200이 왔어.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어디가 부담이 되죠? 심장이 부담이 되는 거죠. 심장이 부담이 되는 게 왜 너무 많이 오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얘가 펌프질이 한계가 온 거라. 한계가 오는데 얘가 한계가 오면 어떻게 또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뭐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심장에서 좌심수에서 그냥 뽑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폐가 또 물이 차게 되잖아요. 폐가 물이 차게 되죠. 폐가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버려지는 것들이 안 버려지니까 산이라든가 요산이라든가 요소 그런 것들이 안 버려지니까 뭐가 되죠? 산독진이 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산독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지금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다 버려지는데 안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버려지는 게 뭐냐면 산독증,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요봉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다음에 폐에 물 차고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칼륨 대사가 칼륨이 그냥 버려지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심근에 박동이 굉장히 세갖고 내가 저번에 저 세동 있어요 세동 얘가 미친 듯이 막 뛰는 한 군데서만 뛰어야 되는 여러 군데서 막 뛰니까 얘가 갖고 있던 것들이 심장에서 피가 아무데나 막 나가니까 심장 세동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병들이 전체적으로 온다 이 심장 근육이 있어 신부전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죠 만성하고
만성이 있고 그다음에 급성이 있거든요. 이게 3개월 이상 쭉 박았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생길 수 있고요. 이건 세 개의 기전을 나눕니다. 첫 번째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었을 때 심장이 또 이상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우리들이 어떤 자동차라든가 할 때 보면 기름을 쳐야 될 때가 있는데 기름이 못 쳐지면은 뻑뻑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이 안 가는 상태. 그게 지금 이제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니까 수분이 없을 때 병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신장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사고치라든가 아니면 뭐 세뇽화진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병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전립선이 만일에 있다. 그러면 소변이 내려가야 되는데 소변이 못 내려가는 거라. 왜? 걸려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요로가 막혀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최고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되는 게, 신장에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당뇨거든요. 당뇨가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막투석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투석, 그 다음에 장기이식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복막투석을 하셨어요. 복막투석을 하셨는데, 이제 혈액투석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3, 4회 정도를 해야 되고, 혈액투석은 굉장히 힘드는데, 네, 복막투석을 저희 아버지는 했어요. 복막투석을 하셨는데 복막투석이 얼마나 이게 신장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그런 계통에 그런 것을 안 당해 보면,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버님이 그랬으니까 제 방 한 칸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투석액이 꽉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가셔야 되니까 투석액이 꽉 있었고, 근데 만약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망하시는 거죠, 사망.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파주다 보니까 이게 오는 게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하고 겹쳐, 그때 이제 추석하고 명절하고 겹쳐갖고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파주 일대를 전체를 다 뒤져갖고 이제 구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거보다 가격이 굉장히 고가를 이제 주고 사셨는데, 사갖고 했는데 이거가 얼만큼 불편하냐면 가족도 그렇지만 이걸 투석액을 해주시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신 거죠.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셔갖고 이 복막투석액이 나오는 액에 따라서 그분의 건강을 체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지, 기분이 안 좋은지,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지, 그 액에, 이 투석액에 그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있으면 이제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 아니세요. 간호사 출신이 아닌데 그런 쪽에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보면은 이게 투석액이 굉장히 짙고 색깔이 탁한 거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러셨는데 끝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관계된 게 뭐였죠? 뼈하고 관계되잖아. 비타민 D하고 관계되잖아. 비타민 D하고 관계된 게 뭐죠? 우리가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보여져 있는 거. 대개 보면 우리 뼈는 다 뭘로 감싸져 있어요? 근육이라든가 뭘로 다 감싸져 있는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뭐죠? 이 치아. 치아는 유일하게 지금 뼈가 보이지만은 근데 감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치아가 굉장히 약해지죠. 실질적으로 보면 뭐하러 병원에 들어가셨냐면 마지막에 막 가시다가 이제 이게 뼈가 막 녹죠. 녹으셔서 마지막에 가신 게 이제 치아를 뽑으려고 갔거든요. 치아를 뽑으려고 갔는데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거기 있는 이제 주치의께서는 치과 주치의께 굉장히 잘하셨어. 딱 뽑았는데 그러기 이제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으셨고 딱 뽑았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당뇨병 환자는 이게 피가 안 멈추잖아요. 안 멈추는데 딱 뽑았는데 진짜 피가 하나도 안 멈췄어요. 피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거기서 수술실에서 바로 응급실로 가셨죠. 왜 응급실 가서? 혈압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끝내는 돌아가셨죠. 근데 의사 두 명을 보면 치과 의사는 자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쪽에 지금 아버지 담당하는 내과 비뇨기과 계신 분은 이분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타민 D하고 신장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신장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수기가 분명히 계신 분들은 다 정수기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말고 내 신장에 있는 걸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관리 안 하시면은 힘들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신장 이식이에요. 이건 2015년서부터 19년까지 자료인데 지금 이제 얼만큼 19년까지 자료가 지금 대기가 한 4만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4만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몇 세까지 산다? 100세. 100세까지 사는데 지금 이제 4만 명 중에서 내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내 가족도 내가 지금 이제 관리를 못하는데 내 가족 또 나한테 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가? 그 아이도 100세, 200세까지 살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그 사람은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의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거에 만약에 수술을 했을 때 괜찮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사 자신들도 보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주머니 차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깨끗한 삶을 사는 게 낫죠. 되게 포기하는 것들이 보면 의사분들도 그렇게 사시거든요. 보면 자기 분명히 수술하면은 여기 옆에 봉지 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자기 삶이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감염은 요로 감염들 있을 수 있고요. 방광염, 그 다음에 신우신염.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내려가면서 생기는 건데, 신장에서 내려가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되게 보면. 근데 이게 방광이 최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참을 수 있는 게? 참아 이렇게 다리 꼬면서까지 막 참으려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 게 한 800 정도, 800ml까지 참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올라온다? 그 병이 방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지 얘가. 신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망가지니까 그냥 소변은 바로 가시는 게 최고다. 그 다음에 이건 신장이 걸렸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 비장은 보면 대개 보면 강의할 때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게 되게 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들이 차를 타면은 비장이 어디 있죠?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데 그 최장 끝에 끝부분에 있거든요. 끝부분에 있는데 우리들이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운전사가 되게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보면 그게 비필라라고 필라로 얘기하면 A, B, C라고 있는 비필라를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때리면 대개 보면 이 비장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는 뭐가 있죠? 군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비장이 많이 없다, 제거했다, 절제했다 그러면 뭘 망가뜨리냐면 우리 군대는 없애버린 거 똑같거든요. 얘가 면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면역에 관련된. 내가 갖고 있는 면역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얘인데 얘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만일에 이 우리나라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 얘가 보면 노후된 세포들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 때 적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뻐야 되거든요. 이뻐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 좀 찌그러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신장에서는 보면 이런 걸 걸러주나요? 신장에서는 이거를 적혈구를 걸러주지 않아요. 혈구를 걸러주지 않아요. 근데 얘가 혈구가 좋다 나쁘다를 누가 판단하냐? 비장이 판단하는 거죠. 비장이. 우리 적혈구 얼마나 살죠? 120일 정도 살잖아요. 근데 120일 사는데 얘가 우리 신장에서는 걸러주지 않고 쭉 통과하는데 다시 재흡수하는데 얘가 좋은지 나쁜지 얼마 살았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에서 얘가 한 120일 정도 살았다. 넌 노화됐다.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와, 내가 다 처리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처리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만일에 비장이 비대가 됐다 그러면. 비장이 비대가 됐다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비장이 비대가 됐다면 일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굉장히 얘가 일이 많은 거야. 쓸데없이 일이 많은 거지.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근데 그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누구랑 나눠서 해야 되는지 간하고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얘가 비장이 할 일이.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이렇게 항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맛이 가면은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 쓸데없이 많이 제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저하되면 만들지도 않고 그냥 탱탱탱 노는 건데 만일에 항진이 될 경우 만일에 비장이 항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이 막 죽이는 거죠. 120일 안 된 것도 죽이고 그다음에 좀 모양이 뭐 그냥 괜찮은데도 뭐 B급 정도 되는 것도 죽이고 다 죽이니까 그럼 얘가 적혈구 다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산소 운반은 누가 한다? 적혈구 하는데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빈혈이 생기잖아요. 빈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또 망가지는 거죠. 아까처럼 만일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주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안 하고 절제를 해버리면 그걸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면 간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간이 부담이 해야 되는데 간 같은 경우는 얼마큼 많은 일을 많이 해요. 우리 장기수는 간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데 걔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간도 힘든 거지.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지쳐지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비장이 많이 커진다 그러면 혈소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잘 멍이 들게 돼. 멍이 들게 되고 그다음에 배뇨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배뇨, 배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 얘가 비장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보면은 여기 있거든. 항진이 되면, 아까 여기 있네. 저하가 되면 노화된 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등에 제거되지 못하고 혈액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저기 뭐야 신장에서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못 고르면 많이 적혈구에서 그런 것들을 지난데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 남아주면 적혈구가 꽉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 안 하면 120일, 150일 됐는데 그냥 있어봐요. 뭐 만일에 혈관 내에 그래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혈관의 질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럼 만일 항진이 된다면 또 쓸데없이 너무 많이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나중에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갔고. 자,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수술, 비장애 수술은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굉장히 잘 선택을 하고 만약에 조금 상처나면 어떻게든 간에 복구를 해서라도 사용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고 만일에 아유 필요 없어. 그리고 요즘 맹장도 뛰고 그다음에 뭐 비장도 뛰고 다 뛰잖아요. 맹장 같은 경우도 뭐 그거 잘못 뛰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기 고공에 갔을 때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있잖아요. 압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게 있는데 그쪽이 있어야 좀 이렇게 좀 부풀어 갖고 되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뛰고 다 뛰잖아요. 근데 비장 같은 경우는 내 부대를 어떻게 잘 건사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건사하게 된 비장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성을 굉장히 유지를 해요. 항상성을 굉장히 유지를 하는데 아직 아까 칼슘 대사에서 우리 피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남자 우리들 같은 경우는 괜찮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막 모든 것이나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그러는데 내 몸이 망가졌으면 최소한의 하나의 병을 갖고 가면은 장수한다고 얘기해요. 내 몸이 건강하다고 자꾸 뻗대고 있으면 좀 버티고 있으면 망가지는데 하나의 병을 가져가면 그래도 최소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래 가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장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치료를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의 질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혈액의 질을 맑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고속도로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막 고속도로를 깔았다 그러면 차들이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비가 와서 파였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똑같거든요. 혈액에 만일에 혈관이 만약에 굉장히 깨끗하고 청소가 잘 돼 있다면 그러니까 청소가 매일매일 잘 돼 있다면 비장이라든가 신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청소가 잘 돼 있으면 우리 혈액은 깨끗해지고 이제 끼는 것들이 항상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이 탄탄해져야 돼. 탱글탱글해야 되잖아. 탱글탱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보조식품에 비타민C라든가 콜라겐을 만들어서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혈관 청소가 레시팅 같은 경우를 해갖고 혈관 청소를 해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물이 계속 흐르더라도 조금은 이끼가 끼게 돼 있거든요. 그냥 항상 우리가 좋은 걸 먹는다 조금은 이끼가 끼게 되는데 그거마저도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레시팅이라든가 우리 제품들을 보조식품을 잘 드셔야 되고 6대 영양소를 잘 드시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물을 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굉장히 잘 드셔야 되는데 요즘 밖에서는 깐깐한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몸속에 있는 게 깐깐해야 되고요. 몸속에 있는 게 깐깐해야 되고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우리 정수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물 진짜 오로지 좋은 물만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미네랄이든가 비타민이든가 다 포함된 그 진짜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지금 현재 60%가 물, 60%에서 70%가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화성을 간다고 얘기해도 첫 번에 찾는 게 뭐죠?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충해줘야 되는 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물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수기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우리 이불로 들어가는 게 정수기 얼만큼 중요한 건지를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욕심쟁이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냥 보조식품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에